4분기가 시작됐고요. 여전히 우리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요인들은 그대로 남아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도 있고 또 9월 진행되는 사이 새롭게 부각된 이슈들도 있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난 9월 FOMC 이전에 모시고 FOMC에 대해서 또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최양호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주제부터 먼저 간단하게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주제를 준비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 탄핵 관련한 이야기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실제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경제에 미칠 파장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10월이 시작됐습니다. 또 10월 위기설, 일본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 됐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실제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짚어보도록 할게요. 4분기 시작됐어요. 또 우리 경제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하겠죠. 자, 관련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박사님 최근 근황을 제가 쭉 보다 보니까요. 네네. 얼마 전에 짐 로저스를 만나셨더라고요. 동네 아저씨도 이렇게 따뜻한 아저씨가 네. 없습니다. 요즘 굉장히 친근한 느낌으로 다가와요. 네, 그렇습니다. 저 지난주에 전주에서 국제금융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네. 거기 이제 가서 네. 하루 종일 같이 다녔어요. 그래요. 같이 다니면서 네. 이제 궁금하잖아요. 세계 3대 투자자고 그렇죠. 월스트리트에서의 전설인데 네. 처음부터 만나자마자 저를 약호를 죽이더라고요. 그래서 닥터 최, 내가 37세에 은퇴를 해서 딱 이러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다 돈 벌고 지금 잘 나와 네. 있다는 거죠. 37세 은퇴하고도 내가 아직 이 정도야. 그럼요. 그래서 지금 뭐 당시에 10년간 4,200% 수익률의 아주 전설을 얘기를 네. 하는데 지금 두 분 찍으신 사진도 네, 가서 이제 네. 끝나고 나서 찍자 그러니까 뭐 너무 좋아하시고요. 재미난 게 말이죠. 짐 로저스 이제 통역이 여자분이 같이 따라오셨는데요. 네. 자, 짐 로저스 우리 알려지기로는 자기의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굉장히 영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잘 하시는 한국 여자분이 와서 같이 통역을 하고 다니시는데 그래서 이제 여쭤보니까 세터민이세요. 그래요? 그 네. 여자분 통역하시는 분? 네, 영어를 뭐 거의 뭐 원어민 수준으로 하시는데 그래서 이분이 진짜 뼛속까지 북한에 대해서 알라 그러고 공부를 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고요. 네. 살짝 또 물어봤죠. 한국의 주식을 뭐를 갖고 있습니까? 나도 제일 궁금하죠. 내가 지금 나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나도 은퇴해야 되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두 개만 갖고 있다 그랬더라고요. 한국에는. 그래서 뭐 대한항공하고 네. 상장 지수 펀드에 두 개만 갖고 있다. 그러더니 어깨를 툭툭 거면서 닥터 채 포트폴리오를 지금 짜고 있냐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그럼요. 이렇게 해서 해지도 해야 되니까 그거는 투자자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한 가지 종목만 한답니다. 그 대신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투자자가 해야 될 일본이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조사해야 된다. 그것이 투자자의 어려움이자 재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뭐 우리가 경제 위기다고 뭐 하고 경제에 일어났던 일은 과거에 여러 번 계속 수차례 반복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뒤져보니까 예일대학교 다닐 때 전공이 역사학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투자하는 방법을 저한테 알려주는데 첫 번째 경기가 저점인가 고점인가를 먼저 판단해야 된다. 저점인가 고점인가의 판단은 역사 속에 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그 다음에 판단을 진단을 내린 다음에 투자를 해라. 그리고 누구의 말도 믿지 마라. 심지어 자기 말도 믿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 재미난 얘기들을 많이 네. 해주시면서 얘기했는데 한국을 굉장히 평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지난 50년간 일본, 대만, 뭐 싱가포르, 홍콩 이런 데들이 가장 자극적인 나라였다면 네. 앞으로 10년에서 20년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게 most exciting place in the world 네. 그러시더라고요. 뭔가 한국에 대해서 네. 지금 이제 느낌이 오신 것 같아요. 네. 그 촉이 맞아야 할 텐데. 맞아야 되는데. 그쵸? 그러면서 내년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2020년. 내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금융에 대해서 10년 주기설을 얘기하는데 닥터 채 보니까
자기가 보니까 금융은 4년에서 8년 주기의 위기가 돌아가는 걸로 자기는 파악을 하고 있다. 내년이 그 해다. 그래서 2020년과 2022년에 경제적인 위기가 오는데 좀 슬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걱정되는 얘기를. 네. 자기가 겪었던 경제 위기 중에 가장 큰 위기일 수도 있다. 겪었던 위기 중에 가장 큰 위기냐? 사실 뭐 2008년도에 짐로저스 돈 벌 때는 사실 공매도 해서 돈 버는 적도 있잖아요. 어쨌거나 하여튼 가장 큰 위기가 오는데 그러나 한국은 가장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갖고 있다. 다행이네요. 재정이 건전하고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폭발적인 잠재력. 특히 이제 통일에 대한 얘기는 안 하세요. 네. 그렇지만 국경이 개방되는 교류가 활발해진 남북한의 이 폭발적인 잠재력은 한국을 앞으로 10년에서 20년간 가장 세계에서 핫한 가장 익사이팅한 플레이스로 자기는 싱글 모스트 익사이팅 플레이스라고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네. 일단 뭐 한국에 짐로저스도 투자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사실 그의 시각을 저희가 100% 맞다라고 받아들이기는 좀 자기 말도 믿지 말고요. 공부를 하라고 했는데 어쨌거나 이제 환경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하고 또 한 가지 이제 귀담아 들을 건 내년에 뭔가가 좀 있을 수는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방송을 좀 하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들 제가 예고 방송도 몇 번 했거든요. 만난다 그러는데 짐로저스 만나신다고? 종목 좀 찍어주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어떻게 종목을 찍어주냐. 근데 한국에서 가장 활발히 자기라면 투자하고 싶은 이런 업종을 몇 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요? 그것만 1번, 좀 들어볼까요? 네. 관광업. 관광? 이 소위 말하는 국경이 개방이 되고 이러면 DMZ라는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관광 자원이 개발이 되면서 관광업이 무지무지하게 된다. 두 번째는 농업에 투자해라. 농업? 네. 농업은 북한, 그 다음에 중국에 관련된 배후 그런 식량 기지로서의 한국이 굉장히 높고요. 네. 자, 뭐, 농업과 이 관광업이 나오면 바로 같이 따라 붙는 건 물류업이죠. 그렇죠. 그래서 물류업이 좋다. 그리고 그 다음엔 전력, 그 다음에 컴퓨터, 이렇게 다섯 가지의 어떤 업종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봐라. 이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범위가 넓기는 합니다만 농업, 관광, 물류, 전력, 그리고 뭐였죠? 네, 컴퓨터. 아, 컴퓨터, 컴퓨터. 네, 이렇게 다섯 가지 짐로저스가 보고 있다라는 거 이야기 드렸어요. 키움증권 계속 드시면 제가 하나씩 다음 그러게요. 주에 다음 주에 가서 또 이제 직접 재미난 얘기도 한번 더 얘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챙겨보셔야 할 이유가 될 것 같아요. 앞서 짐로저스도 돌아가는 상황들에 대해서 관심을 꾸준히 갖고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또 돌아가는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최근에 나온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미국과 중국이 이번 달 10일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난 주말 지나면서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가 싶은 뉴스가 있었죠. 블룸버그발 뉴스였는데요. 네. 미국이 대중 투자를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자세히는 뭐 연금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겠다. 그리고 이게 말이 되다 싶기는 한데 미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을 상폐시키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네. 재무부에서 아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고 피터 나바로는 반은 틀린 이야기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검토하고 있지 않고 틀린 이야기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아니라 나중에 검토할 수 있다는 거 아닌가? 또 반은 맞다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도 돼요. 아니 근데 이거요. 이게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지난 6월 달에 의회에서 관련된 법안이 제의가 됐었어요. 이거 트럼프 주장이 아니고요. 또 뒤를 돌아보면 작년 나스닥 관련된 그 상장 폐지나 중국에 대한 이 상장된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하는 부분들은 작년 10월 달에 규정이 해결되고 요번 달부터 그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문이 아닙니다. 이거 뭐 트럼프가 지금 이 어떤 협상에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한다 그랬는데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상장 중국 기업이 미국 증권 당국의 감독을 수용해야 된다는 법이 올해 이 공화당에서 루비오 의원이 올해 6월에 제의를 했고요. 사실 지금 미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은 중국법에 의해서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자기네 회사에 대한 정보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이걸 다
다 펼쳐라는 것이 사실 이제 발의가 돼 있는 상태였고요. 어쨌거나 하여튼 지금 뭐 그러나 이런 것들이 뭐 관심 있는 사람 아니면 모르다가 요번에 그렇죠. 이제 부각이 되고 10월 10일부터 또 이제 협상이 되니까 그 앞에 어떤 이 뭐 협박용으로 그렇죠. 할 수 있는가 했는데 사실 지금 뭐 미국의 생각은 이걸 꼭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데요. 미국이 중국에게 앞선 유일한 종목이 금융업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번 기회가 아니면은 중국을 금융업을 길들일 수 없다는 생각이 워싱턴이나 월스트리트에서는 아주 기저처럼 깔려 있습니다. 아주 팽배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 중국 시장 특히 증권 금융 뭐 이런 시장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완전한 개방을 통해서 시장적인 차원에서 감독 또는 통제를 할 수 있는 조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지금 미국이 계속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잘 아시지만 미중 무역전쟁 협상 나갈 때 지금 13차, 14차까지 갑니다만은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이 있어요. 재무부 장관. 그게 그 이유입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미중 간의 무역전쟁의 마지막 골은 사실 금융전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진두지휘하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무부가 왜 재무부가 그러니까요. 미중 무역협상에 들어가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이 고려를 했을 때 지금 뭐 관세전쟁에서 환율전쟁으로 옮겼습니다만 지금 이제 최종 라운드인 자본시장, 금융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불거진 얘기고요. 앵커께서 잘 말씀했지만 요번에는 아니다. Not at this time. 그러니까요. 뭐, 이 표현이 그렇죠. 네, 그래서, 요번에는 하여튼 툭 쳐본 거고, 거기다 보니까 뭐 중국에서도 반응을 했죠. 네네. 국무원에서 금융발전안정위원회에서 금융시장 개방하겠다. 그리고 시진핑도 뭐 지금 공개적으로 2020년까지 이 자본 제한, 금융시장의 자본 제한은 다 철폐하겠다. 네네. 그건 좀, 과거에 얘기했던 것보다 굉장히 땡겨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일례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에 진출하면서 100% 자기 자본으로거든요. 네. 지금까지는 50대 50 뭐 그렇죠. 이렇게 꼭 갖게 했는데 그런 걸로 봐서는 일단 중국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뭐 호혜적인 상황으로 갖고 가고 싶어서 양방에서 상대에게 서로 시장 접근을 허용하는 그러한 자세를 지금 갖고 있고요. 오늘이 이제 중국이 또 국경절이고 신중국 건립 70주년이기 때문에 네. 메시지가 어떻게 나올지가 그렇죠. 굉장히 네. 궁금합니다. 거대한 이런 뭐 퍼레이드라든가 이런 뒷면에서 시진핑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나올 메시지 그 안에 분명히 이런 것들이 숨어 그렇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오늘 이제 나오는 것들 또 제가 봐야죠. 잘 봐서 또 네. 분석을 잘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 나왔으니까 또 요 얘기 해야 될 것 같아요. 탄핵 이슈가 또 불거졌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사태에 이제 휘말리면서 민주당에서도 탄핵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폼페이오에 대한 소환장도 발부가 됐어요. 줄리아니 전 시장도 소환장 발부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도 있었고 CBS에서 여론조사한 걸 보니까 탄핵 조사 는 50% 이상이 선정을 그렇죠.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소렌스탐과 라운딩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네. 보는 저희가 조마조마해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제 뭐 미국 의회는 2주간 휴가를 갔기 때문에 네. 뭐 이제 뭐 골프도 치고 계시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뭐 관심 많고 또 워싱턴에 지인들이라든가 뭐 계속 지금 뭐 네. 연락들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온 얘기를 하면은 네. 이런 겁니다. 이제 뭐 이런 이 여론조사의 숫자보다는 왜 5월 달에 한번 탄핵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어요. 네네. 그때 민주당 지도부가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했거든요. 그때 펠로시랑 지금 펠로시는 또 달라요. 네, 완전히 바뀐 이유가 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연구를 더 하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요.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네. 미국에 우리가 알고 있기는 바이든이 아주 앞서가는 듯한 민주당의 이제 후보로서 앞서가는 네. 것 같지만 지금 7개에서 8개까지 주에서 엘리자베스 워렌이 네. 역전을 했습니다. 그쪽에 오히려 힘을 더 받았더라고요. 네. 그럼 워렌,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은
이 탄핵의 아주 매파 중에 매파세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양날의 검입니다. 왜냐하면 바이든의 가족이 지금 연루되어 있는 사건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사실 뭐 이런 말씀은 이상합니다. 일타쌍피일 수가 있어요. 네, 워렌 그 이 의원들 또는 민주당의 후보자들이 봤을 때는 충분히 이 흔들 수 있는 바이든이 앞서 나가는 걸 흔드는 부분 그것까지도 고려한 정치적인 배려를 배려 이런 단어를 쓰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암수가 있다는 것들은 워싱턴 정가에는 굉장히 뭐 공공연한 비밀이 돼 있고요. 그렇다면 이 탄핵이 양날의 검인데 낸시 의원이 모르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주 뭐 정확히 잘 알고 있습니다. 상원 가면 부결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원에서는 과반수만 되면은 이 의결안이라든가 결의안이 되고, 그래서 미국의 이 제도상 탄핵을 결정하는 것은 상원입니다. 그렇죠. 네. 상원의 분포로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고요. 그렇죠. 그러려면 이 소위 말하는 배신 반대 이 표가 20표 이상 나와야 되는데 네. 그럴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 잘 알고 있는 낸시 펠로우 의원이 왜 이렇게 반대해서 찬성으로 돌아섰느냐. 그러면 어느 얘기까지 나오냐면 얘기가 길어집니다만 차기에 보다는 차차기에 나올 후보들에 대한 이 소위 말하는 사전 이 작업까지도 다 돼 있다. 트럼프 이후에 나올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트럼프 이후요? 트럼프 이후에 가장 지금 부상되고 있는 사람은 폼페이오입니다. 네, 아 그렇죠. 네. 폼페이오의 야심. 폼페이오, 그다음에 네. 데이빗 비즐리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차차기에 이 대통령 후보로서 굉장히 부각이 되는데 거기까지 작업을 지금 하는 거라니 거기까지도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민주당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워싱턴 가서 길 가는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승리를 얼만큼 보냐면 과반수 이상이 재선에 가능하다고 했나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민주당에서는 차근차근 새로운 인물의 부상과 지금 차후에 나올 공화당 후보들에 대한 상책이 내기 작전도 여기에는 깔려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성은 굉장히 제로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탄핵을 해야 된다가 네. 55대 45로 네. 지금 앞서가고 있지만 과연 이것이 적법이냐 아니냐 이거를 뭐 물은 또 여론조사가 있더라고요. 네. 거기서는 59대 41로 이거 뭐 불법이 아니다. 불법이 아니다. 그리고 적법하다. 그리고 꼭 해야 될 적절하다. 이런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면 굉장히 지금 혼조된 그러네요. 여론들이 네. 나오는데 단순히 표면에 나온 대통령 흔들기보다는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탄핵에 대한 지금 워싱턴 정가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단순히 트럼프만을 흔든다. 네. 그리고 뭐 트럼프는 자신만만하더라고요. 또 그 그렇죠. 측근들하고 전화해보면 네. 사실 뭐 자기네들이 힐러리하고 했을 때 13%에서 시작해서 역전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지금 여러분께 들려드렸던 얘기들을 네. 그쪽 분들이 저한테 해주면서 수를 읽어라. 미국 정치에서는 단수는 없다. 항상 두 수 내지 세 수의 앞을 보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빨리 가라앉기를 원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나아갈지는 네. 명명하다. 그래서 뭐 그쪽에서 마지막 그 이 마무리하는 말로 이러더라고요. 네. 자, 탄핵이라고 얘기하지만 대선 레이스의 시작이라고 읽는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다. 그런 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트럼프가 뭐 탄핵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네. 이제 그 이후를 생각한 펠로시 의장의 움직임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시간 많지 않아서요. 일본 네.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10월 위기설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됐던 그 10월이 이제 닥쳤습니다. 소비세율도 인상이 됐고요. 그렇죠. 네. 시를 기해서 이제 네, 인상이 되는 거니까요. 갔죠. 네, 뭐 엔고 계속되고 투자 심리도 좋지 않은 상황, 소비 심리도 좋지 않은 상황, 일본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는 계속해왔던 부분인데 네. 현재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소비세 오를 때마다 굉장히 뭐 이 소위 말하는 근간들이 흔들렸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두려움이 있고요.
일단 일본 경제 위기의 가장 근거는 엔고입니다. 네. 사실 아베노믹스의 뭐 아주 추상과 같은 목적이 항상 엔저를 유지하는 그렇죠. 그런 목표였는데 그래서 양적 완화하고 뭐 이 공격적인 이제 재정 지출들이 간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게 비실비실 이제 힘을 다 잃었어요. 네. 그래서 아베노믹스가 세 개의 화살이 있었는데 화살이 다 부러졌다. 부러졌어요. 다 부러졌고 네. 지금 이 아베노믹스의 한계가 왔는데 이 경제 위기로 자꾸 간 거니까 사실 엔화가 안전자산으로 지금 우리가 분류가 그렇죠. 됐잖아요. 경제 위기가 오면 올수록 엔저를 갖고 가려고 그러는 아베노믹스가 네. 힘을 잃고 엔고로 가다 보니까 이거 지금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굉장히 네. 어려운 상황에 들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베 수상은 계속 더 갖다 부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과도한 재정 확대가 이런 경제의 선순환의 고리를 굉장히 약화시키고 모든 것을 재정에 기대는 그러한 경제로 지금 바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시겠지만 국가 부채가 GDP의 네. 237%. 네. 이러면 좀비 경제죠. 좀비 경제. 그래서 이 일본에 대한 기대들이 굉장히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짐 로저스 얘기를 했지만 짐 로저스는 뭐 저한테 그러더니 일본 떠나라. 당신이 지금 일본의 10세의 아이라 그러면 일본에서 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부채가 국가 없다는 거죠. 네, 국가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10세의 이하의 어린이들은 일본을 떠나라. 그 정도로 네. 얘기를 하는데 일본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좋아하고 일본의 그런 국민성이라든가 네. 품질에 대한 탐구심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하지만 일본은 이제 네. 네. 빚도 늘고 네. 사요나라 예, 이제 됐다 일본 떠나라는 얘기까지 이제 하는 짐 로저스와 네. 얘기도 네.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본 상황 받고 우리 이야기도 또 시간이 바트지만 해야죠. 네, 그렇죠. 네, 네. 일단은 그 이주열 총재가 며칠 전에도 기자간담회 통해서 전체적으로 좋지 않다. 뭐 일단은 수출도 좋지 않고 투자도 좋지 않고 내수도 좋지 않고 성장률 달성도 힘들 것 같다. 이런 네. 이야기했습니다. FOMC 이후에도 연준 움직임으로 일단 하는 역시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라는 네. 이야기를 해서 전체적으로 좀 금리 인하에 대한 포석을 그렇죠. 까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뭐 경제 성장률 2.2%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말은 뭐 예, 그렇게 읽지만 우리한테는 아 금리 인하하겠구나 이제 그 얘기로 네. 발을 갔는데요. 지금 혼조된 경제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첫 번째 8월 산업 활동 동향 보면 생산 소비 투자가 트리플 증가를 했어요. 네, 이거 네. 굉장히 오래간만이거든요. 그래서 경기 반등에 기대를 하면 이 뭐 가질 수도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통계청에서는 물가 부분은 공식적으로 우리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물가를 네. 갔습니다. 8월 달엔 0.0%였지만 뭐 끝 내자책감이 0.03%였는데 요번에 0.04 완전히. 아주 공식적인 마이너스로 갔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들이 뭐 금리 인하를 내릴 수 있는 충분한 지표들이 되느냐 지금 굉장히 이제 걱정이 네, 많고요. 네. 지금 이주열 총재의 가슴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하나라면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1%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2.9에서부터 2.5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떨어져 있거든요. 네. 기대 인플레이션이 왜 중요하냐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내려오면요. 실질 금리는 올라갑니다. 명목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뺀 게 실질 금리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충분한 명분은 가진 것 같지만 이렇게 해서 계속 간다 그러면 이주열 총재가 말하는 디플레이션의 우려는 없다 그러지만 디플레이션의 지금 깜빡이가 굉장히 네. 시그널이 켜지고 있고요. 지금 뭐 GDP 디플레이터가 3분기 연속 마이너스로 왔기 때문에 네. 걱정이 됩니다만은 저는 제가 이주열 총재라 그러면 향후의 정책 여력이 과연 우리가 있는가를 따져서 한 번 더 네. 고민할 겁니다. 자, 1.25로 내려가면 사상 최저로 내려가는 그렇죠. 건데 앞으로 올 경제 위기가 더 큰 파도가 있을 텐데 조금 더 참아야 되고요. 아끼는 것도 조금 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10월 16일, 11월 29일 두 차례에 아직도 기회가 네.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관망해야 되는 시기가 아니냐. 정책적 여력을 조금 더 모아야 되는 그러한 시기에 고민을 조금 더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주열 총재 혹은 그 측근이라도 얘기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진 로저스 얘기 나오면 꼭 보시게 돼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꼭 보시길 바랄게요. 금리 일단 정책의 여력은 좀 아껴둘 필요가 있는 네. 시점이 아닌가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그에 덧붙여서 지금 네. 상황 뭐 디플레이션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벗어나기 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방안들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네. 그래서 뭐 간단히 이제 제 생각만을 말씀드리면 네. 똑같은 일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그럴 수는 없죠. 그럴 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의 경제적인 이 소위 말하는 기조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이 정권 들어와서.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 마이너스 경제 성적표 받아 상태에서 뭐 사실 굉장한 지금 특단의 조치를 취하려면 경제 정책의 기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김광두 뭐 원장이 이 뭐 제이노믹스를 설계하신 분조차도 네. 이런 말을 합니다. 제조업 기반이 와야 되는 수준에서 나타나는 실물 경제 위기에 지금 우리 한국이 처해 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다른 방향은 민간과 시장의 경쟁력 강화. 이거 어떻게 하느냐요. 지금 기재부에 가면요 한 책으로 한 5권 있습니다. 그래요? 그거를 찾아낼 것도 없습니다. 첫 페이지만 보면 나오시거든요. 거기에 이 확대된 재정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쓰는 네. 방향 진짜 다른 방법을 한번 네.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관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사실 방향을 트는 게 쉽진 않습니다만 지금은 그게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자, 10월 시작하면서 우리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주요 변수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내부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시간이 좀 짧아서 아쉽기는 네. 합니다만 네, 또 다음 기회에 뵙고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현대경제연구원 최영우 박사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